집에 고구마가 많이 생겼어요. 고구마로 맛있는 요리하고 싶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고구마가 있다고요? 아, 저도 고구마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 좀 여기저기서 고구마를 좀 많이 얻어왔는데, 되게 토실토실하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 입. 이번에 또 고구마가 생겼습니다. 이 고구마 가지고 고구마 맛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맛탕의 포인트는 맛탕 시럽 만드는 건데, 아, 식용유 좀 넣지 마세요. 그 식용유하고 설탕 넣어서 하면은 그거 나중에 타기도 쉽고 찐덕찐덕하니 먹기 힘듭니다. 그거 힘들어요. 그 뒤처리도 그거 다 누가 해야 되는데. 식용유 이제 그만 넣고 오늘 제가 일할 때 했던 방법으로 시럽 만들어서 고구마 맛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 고구마 맛탕의 핵심 시럽. 일단 그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거 먼저 얹고 하겠습니다. 오늘 좀 버라이어티하죠. 지금 프라이팬하고 에어프라이어하고 둘다 나왔습니다. 설탕 200 준비했고, 아, 그 다음에 물. 물 또한 200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설탕하고 물하고 1대1 비율로 넣고 불 켜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특별한 재료가 이제 또 하나 들어갑니다. 그거 들어가면은 아 진짜 상큼해져요. 에어프라이어 사용할 땐 예열은 필수죠. 그다음에 준비한 고구마. 아, 오늘 되게 멀티한 것 같은데 시럽 올리고 요거 올리고 네. 집에서 또 바쁠 때는 뭐 이런 순서대로 해야 빨리빨리 됩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시럽이 지금 끓어서 불을 한반 정도 줄여줬어요. 이제 고구마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익는 동안 지금 한반 정도 졸은 것 같아요. 불 약하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특별한 걸 넣으면은, 아, 저도 이거 일할 때 해봤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이 레몬즙 이런 주스 있잖아요. 이런 레몬즙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3개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시럽에다 레몬 넣으면은 엄청 상큼하고 되게 맛있어요. 불을 꺼주고 그 다음에 이거 시나몬 계피가루 좀더 넣으면은 아그 풍미도 되게 좋고, 아이 시럽에 계피가루 좀 넣습니다. 오, 고구마가 네 튀기지 않고 에어프라이어로 했고 기름 안 넣고 익힌 정도는 조절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덜어주고, 아 이렇게 그릇에 잘 덜어주고 여기서 아까 만들어준 특별 시럽 맛탕 소스. 이렇게 부어주고, 윤기 잘 보이시나요? 네. 아, 이렇게 하면은 흔적이지 않고 잘 달라붙지도 않고, 아, 진짜 좋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만 하게 돼요. 집에 고구마가 있을 때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구마 하나 잡고,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시럽이 맛있게 나와갖고 엄청 상큼하면서 계피 향하고, 야, 이거. 좋습니다. 네. 고구마 가지고 고구마 맛탕 한번 해봤는데, 아우, 너무 좋은데? 오늘 한입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